제가 이기면 승수가 차감이죠 당연히.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그럼 1승은 너무 적어? 한 10승씩 걸까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과 집단 게임을 해야 되는데 오목.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기의 오목 대결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들 빨리빨리 자리에 착석들 하시고요. 그 오목을 두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팅으로 원하는 좌표를 치시면 돼요. 원하는 좌표를 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좌표가 시청자의 수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 딜레이가 있으니까 시간을 2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15초로 할게요. 전 15초 여러분은 20초. 아시겠죠? 자 일단 연습 게임입니다. 첫 번째 연습 게임. 자 뭐 저부터 두면 되는데 자 이렇게 저부터 놓을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차례. 여러분들이 지금 오목 두는 것처럼 집단 지성으로 이렇게 오목을 두면은 자리가 잡힐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단 지성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어디 뭐 얼마나 잘 두는지 한번 봐보자. 뭐 오목 잘 둔다고 막 얼마나 잘 두는지 한번 봐보자. 들어오시라요. 오 일단 중앙을 노리고 들어오는 전략. 여기를 놔가지고 이제 약간 좀 이쁘게 갈 생각이다.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과연 어디다가. 오 왔다갔다 하네. 집단 지성이 지금 왔다갔다. 오 뭐야. 일단 막아야겠죠. 이건 집단이 불리하다. 아 뭐 집단이 불리할 수도 있고 개인이 유리할 수도 있고 아,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으로 저를 이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이기면 님들 다 좋네 오목 개목 두잖아 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니들 오목 개못 두잖아. 오, 요 좋은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자리. 어디 보자. 그러면 나는 어디다 놔주면 좋을까? 대충 그럴싸한 자리가 어디가 있을까? 뭐죠? 뭐야? 시간초가 지나면 그냥 게임이 끝나? 나 어이가 없네. 아 그래요? 그러면 본 게임으로 넘어가 보죠. 랜덤 길 승수 걸고 한 판에 내가 이기면은 1승 차감, 님들이 이기면 1승 추가. 어때? 안 해? 안 해? 진짜 안 해? 이걸 안 해? 이상한 사람들인데 빨리빨리 둬야겠네 그럼. 어 이거 없네. 자 얼렁들 들어오세요. 자 일단 우리 투수들 위쪽으로 멀리 보내주고. 오 약간 미리 막겠다라는 마인드 같은 느낌? 미리 막겠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느낌? 삼삼이 저는 안 되는데 님들은 될걸요? 나만 안 되는 백돌은 33 됩니다. 자 들어와 보세요. 영어 쓰고 숫자 누르면 그 자리에 집단 지성으로 놓아지는. 이럴 때 보면 참 단합 잘해. 여기 33이네? 끝났다. 어? 끝났잖아. 좀 치는데. 그러면 우리 내기 한번 할까요? 어때? 어, 내기를 걸어야 이제 좀 긴장감이 있지. 안 그래? 와 집단 단합력 봐. 100%. 아 진짜 도망 안 걸어? 그러면 그냥 제대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재미없다. 후판이나 이겼으면서 지금 쫄려서 지금 도망 못하는 거잖아. 재미없다 그럼. 그냥 시원하게 이기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판판 걸고 콜? 왜 세 번 이겨? 왜? 지금 두 판 이긴 것 때문에 세 판을 이겨야 된다? 5판 3선승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일부러 지금 살살 더 주고 있는 건데. 아 빨리 더 보세요. 나는 3-3 못 놓는다고 했지. 그러면 나는 여기를 놓을 수가 없는 거네? 여긴 3-3이니까? 저렇게 아래 XX 나오죠? 33이니까? 아니 야 이거 못 놓는 거 좀 역하다. 이거 못 놓는 거 좀 역해. 맞다 생각해. 남은 시간 하마터면 또 쫓겨날 뻔했네. 무조건 흑이 이긴다고 봐야 돼서? 아 그래요? 흑이 그 정도로 유리한 거였어? 몰랐네. 어 오목은 먼저 두는 사람이 유리한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잘 두는 백이 후공이다. 갑자기 훅 선회했는데? 오타 한 번에 역적될 뻔했네. 쓱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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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자리 하나가 되게 거슬리는 자리가 되어버렸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내가 한 템포를 주게 되니까 막은 걸로 되네. 여기가 네 개가 만들어지잖아. 저거 하나 때문에 그림이 이뻐지는데. 멈추라고. 여섯 개는 어떻게 되는 거니? 육목은 어떻게 됩니까? 육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금수가 뭐야? 백이 육목 두면 이기는데 흙은 안 돼? 또 그런 게 있어? 세상 신기한 룰이 있네. 아까 여기서 게임을 끝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아 이렇게 되면 아예 안 막아? 아, 아예 안 막는 거야 그냥? 아 X 표시 뜨니까? 아개 어이가 없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 끝났네. 어! 아!
아, 새로 고침이 돼버렸네. 아, 아, 정말 아쉽다. 아, 새로 고침이 돼버렸네. 아, 아, 이런 스타일이군요. 어디 그러면 성공과 후공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 이제? 이거 나락칠 시간 없잖아. 빨리 더. 이건 뭐야? 여기 뭐예요? 야, 여기 이거 누구냐 이거? 어, 누가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지금 외치는 거야 이거? 누가 오목판에서 자유를 외치냐? 55 뭐야 이거? 누구야 자유 외친 사람? A1 누구야 이거? 어, 누가 자유 외치냐? 5-1도 누구야 이거? 누가 이렇게 이 세상의 중심에서 자유를 외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거? 55, A15. 아유. 에휴, 내가 니들 때문에 못 산다. 못 산다. 이 냄새, 이 향기, 무언가 큰 것이 올 것만 같은 향기. 흙은 삼삼을 못 쓴다고? 그럼 안쪽으로 몰아줘도 되는 거 아닌가? 원래는 바깥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을 텐데, 안쪽에 몰아주면은 삼삼 어차피 못 놓으니까 굴리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 뭘 해도 거의 어지간하면 삼삼이 붙어버릴 텐데. 의외로 사삼이 되게 붙이기가 힘들거든요. 그치, 낫군. 그치, 났어. 의외로 사삼이 붙이기 어려운데라고 얘기했는데 의외로 붙이기 쉬웠다. 아, 이렇게 막히면은 어차피 사삼이 상관이 없으니까 위에가 뚫리는구나. 좀 치시네요? 어, 니들 오목 좀 두는구나? 어떻게 승수 걸고 한판 할까요? 전승했는데 왜 안 거는 거야? 지금이 어? 딱 걸 타이밍이 아니야? 아, 왜 안 걸어? 니들이 다 이겼는데. 아, 이기면은 승수가 늘어나잖아요. 제가 이기면 승수가 차감이죠 당연히.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그럼 1등은 너무 적어? 한 10승씩 걸까 그러면? 아, 뭘 못한 척해. 진짜 실력이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형이 작업한 거 같아서 안 걸 거야. 아, 진짜 작업 안 했어요. 아, 알았어. 그러면은 이번 판에 진짜 제대로 함. 오케이? 야, 왜 A15하고 55가 둘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뭐야 이거, 얘네 둘이 왜 싸우는데? 뭐야 이건. 야, 막아. 절대 안 돼. 못 나오게 막아. 바둑의 원리다. 못 나오게 막아. 바둑의 원리야. 얘들아, 내가 전심전력 다한다고 했는데 이게 니들이 전심전력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번 판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 내가 뭐가 되냐? 아, 나오지 마. 막아. 바둑의 원리야. 나오지 마. 야, 이게 무슨 오목이야. 아, 돌아버리겠네. 야, 오셀로가 아니야. 오셀로가. 오셀로는 모서리를 먹어야 되긴 하지. 아, 돌아버리겠네 이거. 이거 오셀로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거. 너 뭐야? 뭔데? 야, 이게 무슨 오목이야. 니들 뭐하냐 이거. 제발 이겨줘 그냥. 아니, 야, 이거 뭐야 이거. 탕후루. 아, 트렌드를 따라가긴 했네. 탕후루네. 이제 진짜 진지한 승부가 시작되는 건가? 잘못 왔다. 아, 이거 게임 끝났네. 아, 정말 아쉽다. 얘들아, 제발 끝내줘. 얘들아, 이럴 거면 이럴 거면 끝내줘! 끝내줘, 그냥! 아, 끝내달라고. 그러면 이거 내가 필살기 쓴다? 나 필살기 써? 나 이거 다섯 개 할 거야! 나 다섯 개 할 거야! 필살기 쓸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니들이? 아,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투수들이 이겼네요. 야, 대단하다. 아, 내가 져버렸네. 아, 그러면 우리 내가 지금 전 6전 6패인가요? 6전 6패니까 내기 하자 이제. 내가 전패 했으니까 이제 내기 할까 우리? 아, 이거 내기 안 해? 아, 재밌었습니다. 아, 집단 지성 오목 재밌네.